현재 리플은 1500원대에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리플 여기서 더 안 올라가는 거 아니야? 라고 불안해하시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그러나 보유자분들은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런지 바로 설명을 드릴게요. 반갑습니다. 김종원 트레이더입니다. 현재 리플의 가격이 조금은 주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극히 정상적이며 당연한 결과예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리플이 지금까지 가격을 상승하지 못했던 이유는 그놈의 SEC와 수장인 겐슬러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서 그의 공약대로 겐슬러가 해임이 될 가능성이 커지자 리플의 가격은 정말 쭉 위로 올라가 버렸죠. 게다가 뉴욕 증시와 가상화폐 업계에 따르면 리플 현물 ETF가 곧 뉴욕 증시에 상장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리플 시세가 폭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실제로도 가상화폐 매체인 크립토 뉴스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리플의 CEO인 갈링하우스가 트럼프 대통령과 그 측근들과의 만남에서 리플의 ETF 상장을 논의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 보도 이후에 리플 시세가 폭발을 했었습니다. 겐슬러는 11월 28일인 추수감사절 연휴에 자발적으로 사임을 할 예정이고 이후 SEC의 의장 후보는 여러 인물이 고려되고 있는 중인데 이러한 요소가 리플의 가격을 당장은 끌어올리지 못하는 요소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SEC의 수장이 사임되는 거? 물론 좋은 호재죠. 근데 SEC가 해체되는 건 아니죠. 이런 상황에 새로운 SEC 의장이 겐슬러 같은 놈이면 리플은 또다시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즉 현재의 리플이 가격이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홀딩된 이유는 새로운 SEC의 의장이 임명이 되고 그 인물의 방향성을 보고 매수할지 매도할지 결정할 거니까 난 지금 들고 있을 거야. 아직 매수하지 않을 거야.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게다가 코인의 가격이 급등하면서 가격 조정이 일어나는 요소는 덤이고요. 그러나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전문가들은 SEC와의 소송이 조만간 종료될 것이라고 의견을 내비치고 있으며 저명한 암호화폐 분석가 이그레그 크립토 또한 리플이 향후 $5 현재 하나로 약 7,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 이야기하면서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한껏 부풀리고 있고 실제로도 트럼프 정부 또한 리플을 좋게 봐주고 있기 때문에 리플은 조만간 수십, 수백 퍼센트의 단기적인 급등을 이룰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이처럼 암호화폐는 현재 황금기 시장을 향해 나아가고 있고 이러한 시장에서 단기간 높은 수익을 보려면 꼭 알아야 할 요소가 있는데요. 많은 투자 전문가들이 입모아서 말하는 키워드 바로 ERC20입니다. 오늘 제가 이 ERC20이 뭔지 그리고 어떻게 투자를 해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하나하나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물론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 내용들을 잘 들어보신다면 앞으로 투자함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대표적으로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던 시바이누는 400만원을 투자해서 1조를 벌었다는 기사가 매우 유명하고 도널드 트럼프를 모티브로 만들어진 마가 코인 또한 이더리움 기반으로 만들어진 코인입니다. 그리고 이 마가 코인 또한 50만 퍼센트가 넘게 급등을 했었는데요. 앞으로의 ETF는 어떤 것들이 남아있을까요? 1막이었던 비트코인 1억 시대는 지난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고 시작이 되었으며 이제 알트코인 ETF가 시작을 알리는 현재 시점에 제2막이 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미대선과 더불어 중국 본토 자금을 비롯해 아시아 기관 자금이 대거 유입된다면 두 번째 코인 상승장을 이끌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현물 ETF는 신규 자금을 대거 흡수하는 시장 최대의 호재거리죠. 공급 충격을 일으키는 이번 호재와 함께 대표적으로 상승 촉발제로 꼽히는데 승인 이후 점차 강한 수급이 들어왔던 만큼 이번 소식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단계적으로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이더리움 ETF가 시작이 됐었고 이더리움과 관련된 코인들이 대중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도 이해가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알트코인 ETF가 시작이 된다면 이더리움 기반으로 만들어진 코인들이 강력한 상승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러한 코인들은 단순히 일반적인 코인이 아닌 ERC20 토큰이라는 겁니다. ERC20이라 단어가 되게 생소하죠?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대다수이실 텐데요. ERC20은 현재 시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에 속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더리움 ETF가 시작이 되었고 이더리움에 투자하지 못했던 또는 이더리움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지금 시점이 바로 이더리움 기반 토큰들의 상승이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는 차례이기 때문입니다. 작년 수많은 100만 장자를 여럿 만들어줬던 토큰들 역시 이 ERC20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을 정도로 현재 코인 시장에 있어서 ERC20은 정말 중요한 요소로 손꼽히는데요. 그럼 제가 오늘 영상에서 ERC20이 뭔지 이 ERC20에 연관된 토큰들 중 우리가 이걸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게 뭔지 여러분들이 단돈 5,000원어치만 사놓아도 수백, 수천배 이상의 수익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최고의 정보를 시청자분들께 지금 바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ERC20은 이더리움 네트워크상 유통할 수 있는 토큰의 표준 사양입니다. 표준 사양이라는 게 뭐지?
벌써부터 좀 어렵죠. 제가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모두 사용하시는 휴대폰에서 이런 로봇 캐릭터를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 캐릭터는 휴대폰의 대표적인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인데요. 이 안드로이드는 구글에서 운영을 하는 운영체제입니다. 그리고 이 안드로이드에서 동작하는 앱을 만들기 위해서는 구글에서 정해준 규칙대로 앱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ERC20도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동작하기 위해서는 이더리움이 정의한 규격에 맞는 토큰이 발행되어야 하는데요. 그리고 이 호환을 가능케 하려면 ERC20이 필요하죠. 여기서 놀라운 점은 디지털 자산의 90%가 ERC20의 표준에 맞춰 발행이 된다는 건데, 그만큼 현재 대부분의 토큰들이 ERC20이 정의한 일련의 규칙과 정의를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다소 내용이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코인과 토큰의 차이점을 알아야 하는데요. 우선 코인은 자체적인 메인넷을 가지고 있는 디지털 자산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어떤 것은 코인이라고 하고 어떤 것은 토큰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을 비트토큰이라고 부르지는 않죠. 이유는 비트코인은 독자적인 메인넷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코인이라고 불리기 위해서는 본인만의 메인넷을 운영할 수 있어야 하는데, 독자적인 생태계를 구성하고 안정성이 검증된 메인넷을 갖는 것은 난이도가 상당히 어려우며 그만큼의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코인들은 코인이라 부르지 않고 토큰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아마 대다수의 분들은 토큰들도 코인으로 이야기하고 있으실 텐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더리움 역시 메인넷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90%의 디지털 자산은 이더리움의 메인넷 위에서 돌아가는 시스템으로 구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렇기 때문에 ERC20은 현 토큰 시장에서 가장 좋은 호환성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상위 암호화폐들은 대체적으로 메인넷을 가진 코인들이고, 이 코인들 또한 본인들의 호환 시스템이 존재하고 있죠. 이더리움은 ERC20, 비트코인은 BRC20, 그리고 트론은 TRC20을 사용하고 있는데, 하지만 얘네들은 서로 호환이 잘 안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트론이 TRC20으로 발행된 USDT를 ERC20으로 전송한다면 네트워크가 다르기 때문에 자산을 잃어버릴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해킹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같은 이름의 토큰이더라도 네트워크가 다르면 다른 토큰이 되기 때문에 전송 시에는 항상 유의해야죠. 여기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현재 디지털 자산의 90%는 ERC20의 표준에 맞춰 발행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걸 놓고 보면 왜 기관들이 ERC20을 주의 깊게 보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게다가 이더리움은 보안성이 높은 것으로 유명한 코인이죠. 코인에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해킹에 관련된 여러 가지 기사를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해킹을 당했다라는 기사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죠. ERC20은 이더리움 기반 블록체인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 자체 프로토콜이 제공하는 높은 수준의 보안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당연하듯 코인 시장에선 가장 안전한 블록체인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는 건데요. 코인 시장의 초기 단계에서는 이러한 이점을 눈여겨본 기업들이 ERC20을 채택해서 본인들만의 토큰을 발행했습니다. 그게 바로 초기 투자를 불러일으켰던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시바이누, 플로키, 페페와 같은 코인들이 존재하는 거고요. 이러한 코인들은 적게는 몇천 퍼센트에서 많게는 몇백만 퍼센트의 수익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렇게 수백만 퍼센트 급등할 수 있는 코인들은 지금도 우리의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몸집을 부풀리고 있는 중인데요. 지금 이 영상을 유튜브 검색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여러분들이 보유한 코인들도 제각각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코인들이 30%, 50% 이렇게 오르는 걸 기대하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예전 불장에 수백, 수천배 수익으로 부자가 되었다는 인터넷에만 존재하는 것 같은 그 사람들처럼 여러분들도 수백배 이상의 돈복사의 기회를 잡고 싶어서 끊임없이 검색하시고 이렇게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자, 이제 앞으로 다가올 알트코인 ETF까지 임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조정 후에 불장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즌이 그냥 지나간다는 건 애초에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겠죠. 그럼 우리가 지금 다른 코인 말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잡아야 하는 건가?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앞으로 어떤 테마의 코인들이 주력으로 어떻게 상승할 것인지, 적은 투자로도 수백, 수만 배의 상승을 기록할 것인지 그동안 방송에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앞으로 단기간 우리에게 큰 돈을 가져다줄 ERC20은 수십 배가 아닌 수천, 수만 배를 노릴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 테마로 볼 수 있고, 그 중에서도 특정 코인 관련 ETF 또한 단 한 번이기 때문에 이 테마 역시 단 한 번의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 우리가 궁금해하는 궁극적인 부분은 수익, 즉 돈인데, 그래서 ERC20인지 뭔지가 내 자산을 불려줄 수 있다는 거야 만다는 거야? 내 돈을 얼마나 불려줄 수 있는 건데? 이게 결국 우리 투자자들한테 가장 중요한 이야기인 거잖아요. 단돈 5천원,
5,000원으로 인생을 바꿀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이 코인에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근데 그런 코인 있으면 너 혼자 보이지 왜 알려줘?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어차피 제가 이렇게 알려줘봤자 실제로 투자하는 사람은 정말 극소수입니다. 결국 돈은 행동력을 가지고 직접 실천하는 사람들만이 번다는 거죠. 저는 기회를 드리는 것이고 이 기회를 잡을지 안 잡을지는 오로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비트코인은 지속적인 조정과 상승을 반복하고 있고 그렇다면 그 바로 뒤를 이어갈 이더리움의 높은 상승이 나올 텐데 현재 보이는 ERC 관련 토큰들의 시가총액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하면서 그 인기를 체감하고 있는데요. 하루 만에 10%, 20%가 아닌 30배, 50배 이상의 상승률이 나오는 토큰들이 수도 없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런 수익을 맛본 투자자들이 과연 기존 투자가 눈에 들어올까 싶죠? 사실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우리가 바라는 거? 어떤 거겠어요? 투자 가치 이거 믿고 따지면서 들어갔다가 수익은 별로 못 보고 또 타점 한번 잘못 잡으면 물리기 일수인 이런 코인판에서 세력들 장난에 안 놀아나고 그냥 순전히 소액으로 얼마나 많은 수익을 볼 수 있고 인생 역전 한번 해볼 수 있을까 이거겠죠. 자 그럼 현재 시장에서 수많은 대형 코인들이 하려고 하는 게 뭘까요? 너도 나도 어떤 대형 암호화폐들도 지금 모든 사소한 것들을 다 온체인으로 가져와서 토큰화를 시키려고 하는 건데 그 토큰화의 중심에는 ERC20이 존재합니다. 블록체인을 이제 이렇게 멀티체인으로 바꾸고 메인넷을 확보해 더 크게 움직이려고 하는 모습들이 정말 많아지고 있는데요. 현재 토큰화의 시장이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고 앞으로의 전망은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 새로운 혁명을 일으켜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더리움이 300원에서 600만원까지 가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고 비트코인도 1300원에서 8000만원까지 가는 것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가올 ETF의 준비와 이더리움의 상승 시기가 시작되는 지금 이런 0.000005 이더 약 0.3원도 안 되는 이런 토큰이 10만원, 100만원 이상의 값어치가 생긴다면 정말 수백? 수천? 아니요 수백만 퍼센트 이상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실제로 이런 토큰 하나가 100만원, 1000만원, 1억 정말 어이가 없는 게 하루에도 몇천 퍼센트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보이는 이런 토큰 하나가 단 100원에 불과했고 지금은 400억에 거래될 정도로 시장은 이제 ERC20이 존재하는 토큰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현재 시점 약 0.3원도 하지 않는 이런 토큰이 앞으로 단기간 수천, 수만 배 이상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코인, 즉 이런 토큰이 현재 우리가 자주 사용하고 있는 국내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다면 어떠시겠나요? 그래서 이렇게 단기간 부자가 되는 꿈이 현실로 다가올 수 있는 정보를 현재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에게 너무 감사한 마음을 담아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유튜브 특성상 이렇게 공개된 영상에서 코인명을 알려드리면 업자들이 코인명 영상 내용을 무단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희망하시는 분들에게만 코인명을 공유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채널에서는 종목명을 빌미로 절대 금전 요구를 하고 있지 않으니 사칭에 꼭 주의하시길 바라며 수만 배 이상의 대폭등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되는 코인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단기간 수만 배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이 코인명을 공유받는 방법은 화면에 나오는 010-8320-2240 위 번호로 유료번과 업자들을 걸러내기 위해 그리고 제가 알아볼 수 있게 20이라고 보내주시면 업자들을 제외한 모든 분들께 코인명이 포함된 비공개 영상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잘 안 보이실 수가 있으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화면에 보이는 010-8320-2240 위 번호로 20이라고 보내주시면 코인명과 거래소가 있는 비공개 영상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날이 추워지고 있으니까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앞으로 계속 좋은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